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10월 3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UCC 시작합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요. 뭐 이래저래 아쉬운 것도 좀 있었고 한방 찍어 먹은 것도 있었고 했는데 결승전 일요일날 모든 거 한 방 더 때려 먹어야죠. 자, 이제 10월 첫째 주 일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승부처를 공지를 합니다. 자, 과천 2468, 과천 2468, 부산 1경주, 4경주, 5경주고요. 메인 승부가 6경주, 8경주, 부산 4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도 카메라 지금 배터리가 한 15% 정도 남았는데, 방송하다가 카메라가 언제 배터리가 오링될지 몰라가지고, 혹시 배터리 오링되면 얼굴이 안 나가고 그냥 말소리만 나가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잡소리 안 하고. 자, 오늘 과천 첫 번째 승부처,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6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요번 경주 시네마필들 접전인데, 자, 오늘 첫 번째 승부 경주. 자, 찍어 먹기 한 방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 요 위에 5번마 별의 순간이죠. 신영철 기수. 매니피자마. 이제 매니피자마도 몇 마리 안 남았습니다. 매니피가 뭐 1년에 250마리 정도 암놈하고 새끼를 만들었다는데 참 행복하게 살다 간 건지 고생을 하다 간 건지 아무튼 매니피가 이제 없어져 가지고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직전 경주에 데뷔 2전차 만에 취부로 올라왔습니다. 송문길 마방에서 이번에 신영철 빠따로 올려놨는데 직선 취입력, 아주 시원한 빠따질로 올라올 것 같고요. 자, 요번 경주 5번마 별의 순간을 대가리로 놓고 첫 번째 승부 찍어 먹기 한방 가는데요. 외곽 게이트 말들입니다. 9번 그린필 스타, 10번 뉴 스마트, 11번 장산 레이저, 12번 뉴 스타 영천. 자, 요 네 마리 하고요. 백판짜리 하나, 발주만 좀 잘 나오면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2번마 스푸트니크, 요거까지만 가능권이 있습니다. 자, 5번마 별의 순간을 쌍승식 복승식의 대가리로 놓고 들어가는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자, 이경주는요, 자, 이 5번마 별의 순간 놓고 외곽에 4놈 중에 2놈 자르고 갑니다. 9번 그린필 스타, 10번 뉴 스마트, 11번 장산 레이저, 12번 뉴 스타 영천. 자, 요 네 마리 중에 주력 한 방이 있는데요. 대끼리까지 바람이 불 인기 마필들 두 마리. 자, 사정없이 꺾고. 자, 1경주 5번마 별의 순간을 놓고 깔끔하게 한 방 찍어 먹기로 들어가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첫 번째 승부처. 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승부처가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이고요. 연령 오픈으로 열리는 국산 4경주. 역시나 강대가리 놓고 또 후착 찍어 먹기 한 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빨갱이들 싹 꺾고. 자, 요거는 때리고 바치기 딱 두 방이면 될 것 같은데요. 아주 먹기 좋은, 돈 만들기 좋은 그런 게임입니다. 2세 루키 스테이크, 아쉬운 덜미 잡혔던 3착인데요. 이번에 그 큰 경주 뒤에 몇 경주입니까? 10경주인가? 아, 8경주인가 9경주죠? 그 대상 경주에 나갈 줄 알았더니
자, 거기는 원평가 속으로 나갔고, 10조에서. 자, 2번마 승부사는 일반경부로 턴을 했어요. 대가리 놔야죠. 자, 2번마 승부사를 놓고 또 찍어먹기 한 방. 사정 없이 들어가는 그런 게임인데, 요거는 이경주보다는 조금, 한두 마리가 좀 상대마가 더 있죠. 네, 직전 경주 여유롭게 대가리 치고 승부는 1번마 이무기. 자, 다시 한번 인코스로 들어왔고요. 2번마 승부사는 쌍승시까지 노리는 대가리 맞고, 자, 3번마 쏘아라바바도 꾸역꾸역대고 직전 경주 용근이가 때리고 왔습니다. 자, 이 리멤버 웬이 좀안 팔리는데 기습 선행 가서 때리고 버티면 할 말이 없고, 이 5번마 질주대로 역시도 외곽으로 삐지는 사행기 때문에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자, 요놈은 발주만 제대로 나와서 앞전에 쭉 뻗어나가면 충분히 입상 가능한 마필이고, 자, 송재철 기수가 고삐를 잡으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8번마 은혜파도, 거기에 외곽에 11번마 라온 샹젤리가, 자, 우리가 여기 2번 때려 먹었던 그런 경주고요. 능검시 모습도 아주 슬금슬금슬금 기가 막힌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에코빌 들어왔죠, 마지막 경주에. 11번마 라온 샹젤리. 상위군의 에코빌하고도 같이 맞짱 뜨고 들어왔던 11번마 라온 샹젤리, 마침 오늘 마지막 경주에 이 에코빌 들어온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번 라온 샹젤리까지, 자, 요 2번마 승부사가 강 대가리로 서 있기 때문에, 자, 2번마 승부사를 놓고 찍어먹기 한 방, 야물게 들어가는 경주가 4경주다. 자, 그래서 2경주, 4경주, 자, 요두개 경주는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 한 방씩 때리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짭짤한 배당으로, 뭐큰 배당은 아닙니다. 짭짤한 배당으로 여러분들이 주머니 챙기고 이제 승부처 들어가야죠. 자, 2경주, 4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6경주와 8경주인데요. 과천 6경주와 8경주. 자, 과천 6경주, 국산 4군 1700, 별정 B형입니다. 자, 요거 6경주는 달러 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예치권 20장, 상한간방 때리러 가는 경주인데요. 아, 요거 한 1, 2주 동안 여러분들께 시원한 상한가 좀못 드려가지고 계속 요만큼 모가지까지 와가지고는 아쉬움을 남기고 해가지고 방구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오늘 일요일 날은 그동안 밀렸던 상한가가 줄줄줄줄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6경주는요, 인기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 7번마 라온 스페셜입니다. 최근 꾸준하게 추입으로 띄워주고 있는데, 뭐 1700m 경주거리 경험도 있고요. 자, 이 7번마 라온 스페셜, 자, 초범연이 자가용인데, 뭐 추입 타임만 잘 잡으면 이상 없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인데, 자, 상대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1번마 스타블레이드가 이게 근성이 대단한 마필입니다. 거기에 1번 게이트까지 또 받았기 때문에 안토니오 기수가 절대로 선행을 안 뺏길라 그럴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선행 마필들이 좀 피곤하게 생겼다. 뭐 혹시나 선행을 뺏기더라도 1번 스타블레이드가 조건이 좋고, 4번 A2Z 배당이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직전 경주 문정균 기수가 갈고 선행을 나가면서 좀 전개를 무리를 했어요. 얘는 선행 나가면 안 되죠. 아연이가 A2Z 타듯이 차분하게 선입 전개를 해야지. 너무 서둘러 갖고 탔습니다.
자, 다시 마이너스 4kg 김하영 기수가 올라갔고, 5번 막 천년의 비 역시도 직전에 호전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태종 기수가 타고는 호전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번 경주 가능한 편성이고, 자, 7번 라온 스페셜은 대가리로 팔리고, 자, 8번마 야호 골든캣입니다. 자, 이 마필도 선행선입이 가능한 그런 마필이죠. 앞선에 빨리 붙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또 믿을 만한 임기현 기수 안장이고요. 부담 중량이 조금 높기는 하지만, 자, 8번마 야호 골든캣. 자, 또 하나가, 이 10번마 전정사금인데요. 자, 이 마필도 임기현이가 탔다가 멀로가 지금 두 번, 세 번째 이제 탑니다. 직전 경주 잘 타냈죠, 차분하게. 자, 이번에도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지만은 멀로 기수와 호흡을 맞춘 10번마 전정사금. 마지막으로 앞선 가는 마필들이 얼레벌레 부러지면은 11번마 AP 파테기. 천천히 중간쯤에 있다가 때리고 올라오는 김동수 기수. 어양부양 이상하게 팔리고 들어오는 기수죠. 이빠이 팔릴 때못 들어오고. 자, 11번 AP 파테까지. 자, 여러 두의 마필이 이 7번마 라온 스페셜에 한타임 늦은 추입. 조금만 틈을 보인다 하면 7번 라온 스페셜을 밀어내고 역상승시 달러 박스 상한가짜리 대가리로 들어올 수 있는, 자, 고놈을 대가리로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하는 6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과천 6경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상한깜방 때리겠습니다. 자, 6경주 현장 인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 과천 마지막 메인 8경주입니다. 자, 이제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대상 경주 예상을 합니다.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대상 경주가 막 어영부영 했었는데, 오랜만에, 자, 문화일보배 타이틀이 걸린 대상 경주, 여러분들하고 대상 경주 이 유료 예상을 한게 얼마 만인가 모르겠습니다. 대상 경주 하면 누구? 마판 넘버원 조철아이가 항상 여러분들께 자랑을 했었는데, 자, 그만큼 대상 경주의 적중률이 또 상당히 높은 예상가가 조철 아니겠습니까? 야리쪼 없이 능력대로 붙으면 조철의 눈가를 피해갈 수가 없다.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과천 8경주 대상 경주 대가리 놓고 요거 찍어먹기 상한가 한번 갑니다. 아, 배당도 짭짤할 것 같고요. 오픈 1200으로 열리는 레이팅 140. 자, 암수 혼합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 대가리는 임기현 기수가 기승을 한 8번마 컴플리트 밸류라는 믿고 때릴 대가리가 하나가 있죠. 임기현이 또 한구라 했는데요. 대가리 상금이 1억 1천만 원입니다. 1억 1천만 원. 자, 이 8번마 컴플리트 밸류. 손실 정도가 자유롭죠. 앞에도 가고, 뭐, 추입도 날라오고. 자, 이 마필은 굳이 앞에 갈 필요가 없어요. 후반 탄력이 아주 기가 막힌 놈이기 때문에. 자, 8번마 컴플리트 밸류가 있고, 요때 같이 뛰었던 놈들, 벵칼 프린세스, 승부사, 원평 가속, 원평 가속, 이런 마필들 다 지금 요번에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똑같이 그때는 컴플리트 밸류에 벵칼 프린세스가 들어왔었는데, 자, 요번에도 과연 그런 경주로 끝나겠느냐? 요번에도 과연 그런 경주로 끝나겠느냐? 자, 그런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 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아, 카메라가 또 나갔네요. 자, 그래서 요번 8경주는요, 이게 경매마들이죠, 경매마들. 그래서 상금 좀더 챙겨주는 겁니다.
코로나 때 경매, 힘들 때 경매 받은 마주들을 위해서. 자, 문화일보에도 펼쳐지는 8경주. 자, 8번만 Complete Value를 놓고 사정없이 한방 찍어 먹을 테니까. 자, 예측권 20자. 메인 승부로 한방 들어갑니다.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 잘 보이시죠? 대상 경주 상한가. 자, 지금 카메라가 나갔기 때문에 음성 오디오만 나갑니다. 과천 8경주 메인 승부. 과천 8경주 메인 승부. 문화일보 대상 경주는 8번마 Complete Value를 놓고 멋지게 상한가 한방 찍어 먹는 그런 경주입니다. 여러분들 꼭 대상 경주는 마판 넘버원 조철 잊지 마시고 8경주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때리고 먹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들 다 했고 이제 부산 경마입니다. 부산 경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카메라가 배터리가 또다 나가가지고 오디오만 나가는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부산 승부처가 1경주, 4경주, 5경주라 그랬죠. 부산 1, 4, 5. 자, 먼저 부산 1경주입니다. 제일 꼭대기에 레이스 포인트를 잘 봐주십시오. 부산 1경주 달러 박스. 자, 이게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 12번 마, Man of the Year라는 마필입니다. 요것도 루키 스테이크에 나가서 부산 루키 스테이크였죠. 출발이 괜찮았는데 초반에 막히면서 주춤주춤. 조금 전개가 꼬였던 그런 마필인데, 뭐 상대도 상대고, 끝걸음도 분명히 있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 마필이 요번 경주 뭐 빼박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 12번 마, Man Year, Man of the Year. 자, 페로비치 기수가 이제 세 번째 타는데, 이 마필은 지금 데뷔 3전차인데, 두번 모두 대가리로 팔렸죠. 근데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한 번은 상대가 세서 그랬고. 자, 요번 경기 12번마 맨 오브 더 이어가 그래서 또 대가리로 팔리는데. 자, 요놈을 때려잡으러 갈 달러 박스 한 놈. 야몽야몽한 놈이 또 하나가 숨어 있기 때문에. 자, 그놈을 놓고 들어가는 부산 1경주입니다. 차분하게 따라붙을 김혜선이의 새만금의 비전, 새만금의 비전. 자, 인코스 이점에 선입전개 들어갈 수 있겠고요. 바로 그 뒤에 3번마 메이저 포스입니다. 이거는 거의 백판성으로 보이죠. 거의 안 팔릴 것 같은데. 자, 이 마필은 최은경 기수가 5월 23일 경주에 보면 기습 선행까지도 나갔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 5월 23일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자, 그 뒤에 계속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육군 약한 편성이기 때문에 3번마 메이저 포스. 자, 구미상 가능해 보이는 마필이고. 자, 5번마 캐치 더 선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에 정도현이가 조금 아쉬운 기승술. 자, 최시대로 바꿔놓고 승부를 예고하고 있고요. 자, 신윤석 기수의 감량을 얻은 7번마 캐치 더 스카이. 자, 이 마필 역시도 14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 11번마 청어리더가 직전 경주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을 받고 한 바퀴 버틴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는 선행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 11번마 청어리더가 선행을 안 가고 들어온 그림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웬만큼 팔릴 것 같은데 내일 혹시 따라가셔도 되겠는가?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자, 11번 청오리도 뭐 어쨌든 간에 선행받으면 가능한 마필이고 자, 12번 맨 오브 더 이어가 대가리 팔리지만 자, 요번 경주 놓고 때리는 대가리는 따로 있다.
선행경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십시오. 기억을 하셔가지고, 자,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멋지게 때리고 올라올 겁니다. 기승기수도 마음에 들고, 마방의 승부의지도 만땅이고, 딱 걸린 한 놈. 자, 그 놈을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부산 일경주 승부처 들어가서 멋진 적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메인 승부가 4경주하고 5경주인데요. 자, 먼저 부산 4경주 메인 승부, 혼합 4군 1200, 연령 오픈이고요. 자, 우측 상단에 레이스 포인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배짜리 완짱으로 상한깜방 찍어 먹자. 레이스 포인트에 되어 있습니다. 자, 15배짜리 완짱. 부산 4경주. 4경주와 5경주 2개 경주가 승부처 메인 승부라 그랬는데요. 자, 부산 4경주. 역시나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은근히 혼전입니다. 은근히 혼전인데. 자, 이 19조 김영관 마방에서 2번마 무등산하고, 자, 외곽에 9번마 금화 사이킥이란 마필하고 두 마리를 출주를 시켰습니다. 자, 2번마 무등산에 정동철이가 타고 9번마 금화 사이킥에 꼬마지수 김태현이가 타고 3km 감량. 자, 근데 9번 금화 사이킥은 어느 정도 팔릴 것 같은데 이 2번마 무등산이 안 팔릴 것 같아요. 무등산 뭐 우리 광주 계신 분들은 무등산 잘 아시겠지만 조철도 군대 생활을 광주 상무대하고 무등산에서 했습니다. 포대, 저는 방공포에 있었는데 포대는 광주 상무대에 있었고 지원포대. 저희는 호크 미사일 부대였는데 광주 무등산 꼭대기에 사이트가 있었다. 미사일 포대가. 그래서 무등산에 제대할 때는 무등산에 올라가서 놀기도 많이 놀았습니다. 자, 암튼 2번마 무등산 요거 W자 꼭 해놓으시고,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선행갈 수 있는 3번마 어메이징 풋, 다음에 직전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8번마 원더풀 킹, 방금 말씀드린 9번마 금화 사이킥, 또 하나의 선행마 10번마 월드 삭스. 자, 이렇게 기본 4강에다가 제가 무등산 말씀드렸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4번 마이 베이비 걸, 5번 스키터, 6번 킹스 랜딩, 4번, 5번, 6번. 얘네들도 인기 마필들이 여차하면은 4번, 5번, 6번이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놈. 여기서 한 마리가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장에서도 배당판이 아마 붕떠 있을 것 같은데, 자, 부산 4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시원하게 한방 찢어서, 4경주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구라 해갖고 먹을 테니까, 자, 부산 4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산 5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 핸디캡. 자, 오늘 대상 경주 두 개, 대상 경주 두 개, 과천 하나, 부산 하나, 과천 하나, 부산 하나. 자, 이번에는 아름다운 질주 대상 경주입니다. 대가리 상금 1100만 원짜리. 자, 요거는 예치권 20장. 자, 1000만 원 찍어 먹기 상한가입니다. 이것도. 자, 우리 과천 경마도 제가 컴플리트 밸류를 대가리로 놓고, 찍어 먹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부산 5경주 대상 경주에도 대가리가 있습니다. 또 19조 김영관 마방 마필인데요. 7번마 클리프턴 킹이죠. 7번마 클리프턴 킹. 자, 뽀시기가 이번에는 한구라 때려낼 것 같은데,
직전 대비전에서 발주가 좀 늦었습니다. 발주가 좀 늦었는데 대하실을 쭉 밀고 나와서 직전에서 여유롭게 대가리를 치고 자 요번에 대상경주에 출사표를 냈어요. 초반에 발주가 좀 약간 마음에 걸리는데 발주만 뭐 엔간이 나오면 뭐 고착샷 늦발이나 이런 것만 아니면 뒷심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거기다 경주거리도 1200으로 나오고 있고요. 뭐 명색이 이것도 매니피 새끼 7800만 원짜리인데요. 8000만 원짜리죠. 이제 요때 그 능검을 받을 때 주행 심사 받을 때이 예스퍼펙트 2군짜리 아니에요, 2군. 이 2군하고 같이 맞짱을 뜨면서 뛰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데뷔전에 대가리 들어왔는데 자, 7번 마 크립톤 킹 매니피 새끼 빨리빨리 말값 해야죠. 요거 1억 1000만 원짜리 벌면 이제 자기 말값 다한 건데 자 7번 마 크립톤 킹을 대가리로 요거 메인 승부로 제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산 오경주 어떤 놈이 최저배당으로 갈까요? 아마 외곽에 10번 마 영광의 레전드가 갈것 같아요. 이게 루키 스테이크 경주에 나가가지고 착수는 좀 밀려 있지만 착수는 밀려 있지만 전개가 상당히 불리하게 외곽으로 막 그냥 갖다 잡아 돌리면서 들어왔어요. 이게 이 2연속 입상을 하면서 좀 겁대가리가 없었죠. 존마이들 니네가 쎄면 얼마나 쎄? 맞짱 까봐. 외곽으로 뺑뺑뺑뺑 돌다가는 바닥을 쳤어요. 그래서 요때 기록은 의미가 없고, 자, 페로비치 기수가 또딱 알아서 마필 컨트롤 하면서 안 끌리고 잘 때려주면 뭐 7번, 10번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자, 이 7번 크립톤 킹하고 10번 영광의 레전드하고 현장에서 완전히 뭐 꺾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때리고 받치기 딱 방어배당으로만 갖고 갈 수도 있습니다. 자, 7번 크립톤을 놓고 조철이 우리는 한 방짜리가 숨어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어영부영 덜 팔리고 안 팔리고 해서 제가 볼땐한 적어도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한 6배, 안 그러면 한 8배. 요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삼상삼복 같은 거 엮어서 먹으면 기가 막힌 한 방이죠. 그래서 부산 오경주 메인. 자, 오늘 부산 경마 두 번째 메인 승부는요. 과천 대상 경주에 이어서 부산 대상 경주도 조철과 함께 하시면 오늘 대상 경주 두개다 때려잡으면서 기분 좋게 10월 첫 주경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월 3일 일요일 조철의 징검다리 UCC 예상 방송 모두 마치고요. 자, 내일 일요 경마 현장에서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자, 유튜브 방송 다 보고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 저는 내일 멋진 예상 오늘 밤에 좀더 정리를 해가지고 내일 일경주부터 한번 시원시원하게 갖다 때려 먹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